자, 오늘 이제 성남 FC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출두하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변호사들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검찰 이재명과 성남 FC 무엇으로 얽어맸나. 먼저 여러분 제3자 뇌물죄라는 걸 좀 알아볼까요? 이게 뭐냐면 이 성남 FC 문제는 이미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검찰이 무혐의 불송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찰에서 다시 조사해봐. 경찰 다시 조사해. 그렇게 해갖고 다시 조사를 한 사건인데요. 근데 또 다시 조사해봐야 이재명이 관련 기업들 두산건설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차병원이라든가 다 압수수색 당했는데 돈 받은 사실이 없자 갑자기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광고 협찬 받은 사실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중개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재명은 돈을 안 받았지만 그것이 돈을 받은 혐의나 마찬가지로 중개했다. 성남 시민, FC 시민군단. 뇌물 받은 꼴이 돼버렸어요. 참, 성남 FC에 있는 축구 선수들. 저도 성남 FC 팬인데요. 또 성남 시민들. 이상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치적 이득을 봤다라는 건데요. 검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 이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성남 FC는. 성남시장이 재직 중에서 당연직으로 구단주가 되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면은 이재명 시장은 뭐예요? 성남 FC 구단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임기 중에 상당히 FC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업들에게 광고를 유치한 거는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한하고 구단주가 성남 FC가 망하게 내버려 둬요? 선수들 월급도 안 줘요? 감독도 그냥 뭐 조금만 주고 그래요? 우수한 선수 데려오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축구에서. 자, 이재명이 정치적 이득을 봤다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남시장이 구단주로서 열심히 하면 정치인 아니에요. 그럼 성남FC가 잘하면은 이재명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 정치적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이 범죄형이래요. 이것이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이 범죄형이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비교 한번 해봅시다. 과거에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경남FC, 또 김태호 지사 시절에 경남FC. 이거 좀 비교 좀 한번 해보자고요. 김태호 지사 경남FC 때 STX그룹과 200억 후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그럼? 네, 이건 왜 계약을 맺었습니까? 이때 김태호 지사, 경남 FC가 잘 되면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도지사로서 열심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지사. 당시에 경남 FC 구단주가 됐죠. 도지사가 됐으니까. 대우조선과 메인 스폰서십을 계약합니다. 또 지역기업 대표 16명을요. 경남 FC 재정이사로 딱 선임합니다. 설득했겠죠. 협력해달라. 협력해주면 당신네들도 예를 들면 문제가 있으면 뭐 도창원에서 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안상수 인천시장, 인천 유나이티드 FC 마찬가지로 GM대우 인천이죠. 또 인천대교동과 후원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도 않고 광고를 유치한 해서 성남 FC가 잘 되게 이끌고 나간 성남 구단주를 말이죠. 시민구단. 제3자 뇌물죄라는 걸 갑자기 얽어맵니다. 제3자 뇌물죄는 뭡니까? 결국은 수사를 해보니까 탈탈 털어도 이재명이 돈 받은 게 안 나오니까 야, 엮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검찰이 말이죠. 경찰에 팔을 비틀어서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낸 사건입니다. 이건 무혐의 처리됐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경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보안 수사 요구에 따른 수사 주체는 검찰이다. 왜냐?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웃기잖아요. 자기들이 다 했는데 3년 동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검찰이 말이죠. 또 털어라 그러니까. 이 보안 수사 요구 범위에 대한 이 대표 관련권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수사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소환조차 안 했거든요. 해봐야 뻔하니까 다 했는데 뭘 또 해.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로. 그러니까 작년 9월 13일 검찰에서 그냥 압수수색, 그들이 자랑하는 압수수색
시작합니다. 성남시청,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현대백화점 모든 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쌍하게 말이죠. 이재명이 돈을 받은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언론에 흘려요. 뭐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뭐 단독이다. 예? 참나 그 받아쓰기 하는 언론도 대단합니다. 이번에 그 김만배 씨가 그 언론사 간부들하고 뭡니까 저 판사 검사에게 뇌물 줬다는 것이 폭로됐죠. 네? 골프 데려가 왔고요. 100만 원씩 줬대요. 용돈 줬대요. 여러분 이 사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직공 카르텔이 누구누구고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의 부정과 부패가 어떻게 커넥션으로 엮여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 아닙니까? 김만배가 판검사, 판검사 그 실명 나와야 할 텐데 말이죠. 언론사는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나왔는데요. 더 있을 겁니다 아마. 아니 김만배 씨가 그 언론사 기자 출신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장동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비리와 부패 혐의를 감추려고 문제가 터지면 또 언론에서 아니다 덮어주게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한 사람이 그러면서 거기 나타난 게 바로 언론과 뭡니까 사법부 이 카르텔들이 딱 드러난 거죠. 우리 사회에 이게 썩어 문드러진 사회가 아닙니까 이거는. 얼마 전에 그 신년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은 혁신돼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조사가 70%가 넘었습니다.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고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건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특혜 있다고? 성남 시민에게 특혜 주었다고?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예? 20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부지를 용도 변경시켜서요. 기부 체납과 지역사회 기부로 만들었습니다. 절반 이상의 시세 차익을 확보해서 성남시 재정에 투입했습니다. 토지 300평을 또 기부했답니다. 이 기업체에서. 체육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에 공헌했습니다. 또 매출 4조 원대 5개 계열사 본사를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전했어요. 종업원 직원들 4,500명이 입주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됐죠. 당연히. 100억 이상의 지방세수가 증가했습니다.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을. 네. 근데 이걸 범죄가 있다고. 그리고 또 이제 검찰이 탈탈 털대요. 지난 9월부터 이제 털기 시작했는데. 광고 수익 일부와 측근들 후원금 지급 조항은 또 발견하지도 못했어요. 아, 그 검사들 월급 누가 줍니까?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검사들 세금 받아서 월급 받아 먹으면서. 뭐 제대로 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적, 정치 보복성 수사만 하라고 우리가 검사에 월급 줍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게 이 정치적 공동체다, 뭐 정치적 이득을 봤다는 게 최순실의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을 잠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최소원이 관리한 민간 법인, 이건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이 오너 아니었어요. 예? 영원하라 최순실, 영원하라 박근혜. 예? 경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재명은 임기 이후에 물러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들도 정치파이터에서 이 사건 이재명 지사가 출두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 사건 저희가 다뤄보고요. 그리고 생중계로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또 어제 나왔죠. 뉴스가. 야,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사무총장 이분들 뭐 하는 분들입니까 도대체? 예? 오늘 좀 묻고 싶어요. 김진표 의장 국회의원이고 현재 이광재 사무총장도 역시 그 원주 지역에서인가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죠? 이분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대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따라가게 갑니다. 아니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제어하고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국회가 따라갑니다. 이 국회입니까? 그 윤석열 내외에 대한 풍자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국회 사무처에서 갑자기 새벽에 기습으로 이 국회의원회관의 로비에 이게 그림들이 다 걸려 있었답니다.
다음날 하니까 기습으로 철거해버렸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응? 굿바이전 저 나옵니다만 저 김건희 씨 사진이 있죠. 이게 어느 언론에 공개됐던데 제가 들여다 보니까 정치풍자예요. 정치풍자. 이 80여점을 기습 새벽에 철거했습니다. 이거 누구 짓입니까? 김진표 의장이 지시했습니까? 이광재 총장이 지시했습니까? 좀 밝히세요. 네? 이거 다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오케이 해서 다 걸어놨던 거죠. 그런데 그걸 새벽에 철거해버렸습니다. 그걸 왜 그랬니? 얘들 사무처야 왜 그랬니? 하고 물어보니까 특정 개인과 단체를 비방하는 행사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적 인물 아닙니까? 거의 뭐 전두환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아, 참, 이 풍자로 권력을 비판하겠다는 예술인들의 의지를 강제로 꺾어버린 것이다. 민회총에서 이 주관자가 민회총인데요. 이 무단 철거라는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내외가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정치 권력,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무력한 언론 권력을 풍자했고요. 권력의 신호를 자처하는 사법 권력을 신랄하고 신명나게 풍자한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국회가 나서서 억압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 답 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네? 이광재 사무총장 답해보세요. 네? 왜 이렇게 하는지. 이 문제는 저희가 이번 주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초대에서 가르쳤죠. 이 전시준비위원장 고경일 화백을 모시고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